첫 번째 아셔야 될 게 바로 여러분들 기록입니다. 기록. 기록은 여러분들 어머니 말하는 뭐 근육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몸매라든지 뭐 이 심미적인 거랑은 달라요. 말 그대로 기록만 쟁취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목적을 취했다고 보시면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기록과 기능적인 부분은 완벽히 틀리다. 그래서 저는 소방관 시험을 봐야 돼요. 경찰관 시험을 봐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기록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세라든지 목적 이렇게 요령을 좀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그 시험장의 환경이에요. 푸시업을 손바닥으로 하는지 평행으로 잡는지 아니면 뉴트럴 그립으로 잡는지 이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푸시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다친 사슬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 손바닥 포지션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덤벨처럼 무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맨몸 게다가 지면을 안전하게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스쿼트를 하는 것처럼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만 움직이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으로 잡는지 뉴트럴로 잡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달에 이 근육 발달에 틀려요. 제가 말씀드린 대형군은 이제 이 상완골로 들어가면서 이 가로결이고 소흉군은 이제 세로결이에요. 우리 쇄골과 붙어있어서 세로예요. 즉 뉴트럴 그립으로 잡게 훈련을 하게 되면 삼두근과 소흉근의 발달을 많이 도모하고 평행으로 잡게 되면 말 그대로 팔꿈치가 이제 바깥을 향하게 되면서 대형근의 발달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편해. 뉴트럴 그립으로 주근장창 훈련을 하고 갔더니 이게 평행이야. 그럼 여기서 벌써부터 이미 디스어드밴테이지를 갖고 간다는 얘기죠. 그 시험장에 이 푸시업의 이 정자세가 무엇인지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기간이에요. 기간이 뭐냐? 얼마큼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냐 이 문제예요. 내 자신을 믿고 나는 뭐 충분해. 너 한 두 달만에 할 수 있어. 한 달만에 할 수 있어. 하시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다가 이제 가장 큰 고난에 부딪히는 게 뭐냐? 바로 회복이 안 된 상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풀컨디션이 안 된 상태에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간이 많이 뒀는데도 불구하고 좀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 체계적인 프로그램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너무 길어도 너무 길어도 운동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개가 기준이었을 때 나는 뭐 1년 정도 준비를 해 하시면 그 1년 정도 계속 푸시업을 할 것 같아요. 아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100개라는 게 이미 충족이 되었을 때 사람이 게으러져요. 아니라고 대처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돼요. 기록을 기준으로 잡으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기 상태를 몸 상태를 안 상태에서 최소한 3개월 정도 한 두 달 정도는 생각하시면 돼요. 두 달 한 세 달이면 진짜 60개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도 못하시는 분들은 60개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경찰이나 소방관에 또 지원하지 않을 테고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는데 자, 두 번째는 기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이에요. 끝.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세, 기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일주일에 내내 훈련을 하라는 유튜브 영상도 많고 아니면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많은데 이것은 근육의 성장과 휴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개무시해버리는 발언이에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푸시업이라는 프로그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이야 잘 하겠지만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이틀이나 아니면 심하게는 한 5일 정도까지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요. 운동과 그러니까 부하와 휴식은 정확히 따로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네 자신을 알라예요. Know yourself.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라. 내가 지금 정자세로 다 10개도 못하는데 정자세로 프로그램 활용을 한다. 그건 개헛소리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도 10개를 못하는데 정자세로 한다. 이건 더 개소리고. 오케이? 제가 좀 발음 좀 심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경각심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 휴식, 운동 휴식, 운동 휴식, 온휴, 운휴, 운휴, 운휴. 근데 이제 우리가 7일이잖아요. 한 주라는 게 이제 홀수기 때문에 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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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해서 일주일 맨 마지막 되는 날은 두 번 쉬어라. 그리고 다시 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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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시면 돼요. 일주일에 4일, 적으면 한 3일 정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로지 푸시업만. 그리고 자기가 정자세로 훈련을 할 것인지 무릎을 꿇고 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개수하시는 분들은 진짜 빼먹고 있는 게 바로 템포예요. 템포. 템포를 지키셔라. 템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푸시업에 대한 그 이제 근전도죠. 우리 근육의 활성화는 느리면 느릴수록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근육의 발달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기록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횟수를 늘리려면 템포를 빠르게 해야 돼. 그래야 주변 안전근의 에너지 소비라든지 아니면 주동근, 기란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기록만 나면 되니까. 뭐 여러분들 거기서 육식 땡겼다 해서 뭐 근육이 얼마나 펌핑이 돼 있는지, 얼마나 체지방이 깎였는지 이런 거 이런 기록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횟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취직하시고 그다음 운동하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정자세를 10개 정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잡을게요. 10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릎을 꿇고 10개 할 수 있느냐? 정자세는 8개밖에 안 돼요. 근데 무릎 꿇고는 20개밖에 안 돼요. 그럼 뭐로 해야 될까요? 뭐 여러분 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릎 꿇고 하셔야 돼요. 무릎 꿇고 하시다가 나중에 정자세 10개가 되는 그 이제 기간이 오면 그때 또 다시 바꾸시면 돼요. 만약에 정자세 10개 못 하시면 그냥 무릎 꿇고 하시는 게 나아요. 오케이? 자, 기록이죠. 기록 향상이죠. 기록 향상이고, 여러분은 누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딱 개수가 횟수, 아니 개수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럼 60개 정도만 이제 우리가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00개 원하시면 100개 정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훈련 부하는 60개를 이상을 넘으셔야 돼요. 이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우리의 회복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개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세트간의 휴식을 30초만 해라. 그래야 우리 몸의 근 회복이라는 능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 근 회복을 올리기 위해서는 회복 속도, 그러니까 아니 휴식 속도를 줄이는 게 맞는데, 휴식 속도를 줄이면 이 초보 분들, 운동을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발륨수가 너무 부족해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겨요. 12개를 만약에 3번씩 쉬었으면 12개를 할 수 있는데, 12개 30초씩 쉬면 12개, 8개, 6개밖에 못하는 아이러니 현상이 생겨요. 물론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거치다 보면 근회복이라든지 아니 전체적인 회복력이 늘어나는데, 근지구력이라고도 하죠. 근데 발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60개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회복이라는 걸 약간 뒤쳐두고 발륨에 집중할 거예요. 이 발륨, 통 총괄 운동하는 양. 그래서 10개로 하신 분들은 일단 첫 세트 10개로 하세요. 쭉 치세요. 푹 치세요. 다시 10개 하세요. 푹 쉬세요. 다시 10개 하세요. 뭐 10개 가능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10개 9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10개 8개 뭐 7개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뭐 오늘까지는, 오늘의 내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냥 30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쉬고 푹 쉬고 4세트, 푹 쉬고 5세트까지 하세요. 5세트까지 하세요. 끝. 오케이? 5세트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 정자세 10개 하시는 분들은 5세트를 못할 거예요. 그럼 무릎 꿇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5세트 끝났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60개 할 때에 템포는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60개 할 때에 오로지 흉근과 삼두근, 나는 삼각근으로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 60개 하는 그 내내 1분 동안이라든지 2분 동안이라든지 그 자세를 지켜주는 안전근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근을 처음에 조져놨다가는 본 운동이 수축 운동을 못해요. 안전 운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안전근 운동을 5세트 끝난 이후에 이 손목과 팔은 수직을 향하셔야 되고, 엉덩이 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 내리셔가지고 등은 이제 직선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 8, 9, 이렇게 있죠. 5세트가 끝났어요. 푹 쉬세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안전근 발달이잖아요. 그쵸? 피시고 버틸 수 있는 만큼 이 상태에서 버티세요. 오케이? 이게 바로 중요한 안전근 훈련이에요. 쉬세요. 푹 쉬시고
안정근은요, 아무리 쉬더라도 또 금세 에너지가 또 달아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버틸 수 있는 만큼 또 버티세요. 달달달 거리고, 그쵸? 허리가 들어간다, 엉덩이가 뜬다, 그러면 이 안정근이 지쳤다는 얘기므로 그래도 멈추셔야 돼요. 바보처럼 나는 버틸 거다.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은 오버트레이닝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단기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첫날에 이렇게 잡으세요. 하루 쉬고 그 다음날이죠. 그날도 10개로 잡으세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 한 주는 똑같은 횟수로 해라. 그 다음 주를 한 개로 올리세요. 그러니까 11개 푹 쉬고, 11개 푹 쉬고, 11개 푹 쉬고, 1주, 2주, 3주, 4주차 점점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주 동안 10개 10개를 했는데도 다 5세트로 10개를 못했다, 그럼 2주도 똑같이 10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과발을 못 시켜요. 2주 하다가 어느 순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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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하나를 올리세요. 오케이? 올리시다 보면 나중에 총 60개를 뛰어넘는, 총 발륨이 60개 뛰어넘는 수가 나오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게 뭐냐면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총 발륨 수가 내 기록에 한해서 좀 넘었다 싶으시면 그러니까 그 다음 오는 날이죠. 다음 월요일이라든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 능력치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내 능력이 향상됐구나를 여러분이 몸소 느끼셔야 돼요. 그 힘든 파워를.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몸이 못 견뎌요. 한 번에 여러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부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절이 안 돼. 훈련이라는 것보다는 좀 노동과 가깝죠. 직접 대회와 비슷하죠. 그래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총 발령수 60개를 하면 60개가 넘었다. 내 세트 수가.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가장 컨디션 좋을 때. 그래서 한 5개랑 부족하다 그러면 5개 부족하다는 것을 머리에 인지시키시고 훈련을 하시고, 10개 부족하다 하면 10개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하시고. 오케이?